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셨습니까? 저는 오늘도 정원을 찾아서 전북 익산에 있는 고서락 정원에 왔습니다. 이 정원은 3만 평 부지에 이게 장독 정원입니다. 장독이 약 4천 개 있는 아주 넓은 부지입니다. 예. 바위가 보이고요. 예, 정원이 아주 깔끔하게 잘 단정되어 있습니다. 시원하고 깔끔하죠. 저는 정원에 올 때마다 이 정원을 가꾼 분들의 정성과 노력에 감동을 하고 참 진짜 존경을 합니다. 더욱이 여기는 이 넓은 정원을 아름다운 정원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니 정원 주인분께 대단히 존경과 감사를 느낍니다. 예, 핑크 물리가 보이네요. 가을 바람에 산들산들 더 핑크색이 이제 많이 보이죠. 예. 이 첨성대가 실제 크기의 4분의 1 크기라고 합니다. 예, 경주에 있는 첨성대 모양 딱 그대로네요. 또큰 독이 보입니다. 예, 또 독이 있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예, 독이 보이죠? 돌 하루방과 물 허벅 여인이 보이네요. 우리 제주에 가면 볼수 있는 이 조각품이죠. 장독대가 아주 넓습니다. 참, 요즘에는 보기 드문 장독대입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이런 장독대가 뒷마당에 있곤 했는데 요즘에는 추억의 물건, 추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 산책을 해보겠습니다. 우울하고 기분이 꿀꿀할 때는 이렇게 밖에 나와서 볕도 쐬고 바람을 쐬는 것이 건강에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식물도 잘 자라려면 통풍도 많이 시켜주고 이렇게 햇빛을 많이 봐야 하는 것처럼 사람도 바람도 쐬고 이렇게 햇빛을 많이 보면 우울증도 없어지고 정서적으로 이렇게 기분 전환이 잘될 거라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정겨운 돌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꽝꽝나무 수행을 잘 잡아놓고 바람이 시원하고 풍광이 정말 좋네요. 예, 위에서 본 4천 개의 장독이 보입니다. 예, 어마무시하게 많은 장독이 보이고 풍광이 너무 좋습니다. 시원합니다. 여기는 고서락 정원입니다. 고서락 뜻은 최고, 어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 나무가 실화백이죠. 요즘에는 장독을 우리 옛날처럼 간장이나 된장을 담아서 발효하는 그런 도구 그릇이 아니라 장식으로도 많이 쓰이는 그런 시대죠. 예, 솥대가 보이네요. 마을의 안녕과 집안의 평화를 빌던 그 솥대입니다. 새가 위에 놓여지고요. 예, 장독대 위에 꽃이
꽃을 놓아서 아름답게 장독대를 구성했고요. 또 장독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네요. 정원을 예쁘게 꾸미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여기는 장독을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아마 온도 변화가 적게 하기 위해서 묻어 둔 것 같습니다. 3만 평의 이런 부지에 정원과 함께 많은 독을 볼 수 있어서 참 이렇게 흥미롭습니다. 장독이, 독이 매우 크죠. 시원합니다. 정원을 산책한다는 것은 단지 정원을 구경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행복과 정서적 안정을 준다 생각합니다. 절구도에 예쁘게 비치하여 장식을 해두었네요. 여기는 전북 익산에 있는 고서락 정원입니다. 카페도 있고 식당도 같이 있는 그런 정원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정원입니다.